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패션으로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까? 예, 저희과 저희 학년 과 대표님께서 넌 이 가방을 메고 나오면 뜰 거다 그래가지고 한번 떠보기 위해서 메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의상도 상당히 밑은 아니지만 위좀 반짝이 옷으로 멋있게 입고 나오셨네요. 예, 소개해 주세요. 예, 인간을 위한 건축 실현을 추구하는 건축공학도 건축공학과 국학부원 양승규입니다. 혹시 복학생 아니세요? 아니요. 소개하는 말이 말투가 군대 갔다 오고 뭔가 생각이 정립되고 그런 말투인데. 예. 제가 그런 말을 좀 듣는데 고발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건축공학과 국학부원 양승규 학형의 애국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이 집행자 우리 편을 막히는 자 죽어 과수도 남았음 불러 지키지 달라 달라 도자 침략자야 넌 미안하지 않니 하늘에 쏟아고 날아보지 만나 잽상의 피 싹싹 피 거기서 또 한번 죽이셨다면 우리가 죽고 있잖아 우리가 도와주자 죽고 진짜 너 죽자 싸우는 거 싫어 정말 싫어 이제 그만 결혼 좋지와 우리는 모두 적이 아니야 다 모두 나가 형제인 거야 두만가 푸른 물에 수영도 하고 모두 게임하고 있어 스키 타보자 전쟁이 없었다면 가능했더니 왜 이런 소만들이 무너져야만 했나 수많은 연인들의 눈물 근데 가는 길은 너무나도 뭔가 심각히 같다 대체 우리 무엇을 위해 변하고 남겨지는가 머릿속에 터졌을 때 언제까지 일래야만 하니 뼈와 협상을 안 하던 네 뒤로는 애프터를 만들어 그걸 어디다가 쓰려고 해 자리 근원으로 찾아봐 난 정말 화가 나 정말 답답해 뭐가 어려운 거야 나의 꿈꾸에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영화 속에 비웃음 없어 욕심을 버려 이제 땅에 벽을 허물자 우리 하나가 되는 거야 뼈와 눈이 세상을 위하여 이게 뭐야 그 나라보다 우리 또 멀어 똥똥아 지를 거란 난리라도 보험할 쓸거리 욕심을 버려 이제 맘에 병을 허물자 우리 하나가 되는 거야 평화로운 이 세상을 위해 난 정말 자